안녕하세요. 페테리안 브랜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드릴게요. 저는 노유진이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페테리안에서 브랜드 총괄을 맡고 있는 네, 매니저 황성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간략하게 페테리안 브랜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기업은 네. 동물병원과 네. R&D 연구에 필요한 연구소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임상 데이터라든지 연구 자료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동물병원 전용 제품을 네.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있고 기술 보유라든지 제조자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페테리안 브랜드는요, 낮에는 우리 반려견들을 위해서 치료를 도와드리고요, 저녁에는 우리 반려견들을 위해서 연구를 하는 그러한 브랜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볼 수 있다 보니 이 제품도 저는 더 뭔가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브랜드인데요, 저희가 오늘 세 가지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보여드릴 제품은요, 바로 페테리안의 힐페스트 제품입니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저희 지금 회사 설립 가장 초반에 만들었고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강아지, 고양이, 말, 토끼라든지 정말 다양하네요. 다양한 동물들이 안전하고 네. 또 빠른 상처 회복력으로 갖고 있어서 그래서 아주 간편하게 이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보셨을 때도요, 제가 딱 보여드리면 스프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딱 보셨을 때 들고 다니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뭔가 산책을 가거나 조금 여행에 갔을 때도요, 저는 들고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반려견과 반려묘들이 언제 다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고 다니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딱 보시면 스프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저는 아무래도 되게 위생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뭔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뭔가 손으로 직접 바르지 않고요, 한번 딱딱 뿌려주면 되다 보니까 우리 반려견과 반려묘들이 편안하게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힐페스트는 어떤 경우가 가장 좋을까요? 첫째로는 지금 동물병원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동물, 저희 전 제품은 다 동물병원 전용 제품이기 때문에 수술 후 처치, 예로 배를 좀 가르는 수술, 중성화 수술, 예를 들어서 고양이들, 보호자분들은 집에 데려와서 염증 관리, 후 관리를 좀 위해서 사용하고 병원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처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네, 맞습니다. 뭔가 그 사후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매번 병원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다칠지 모르다 보니까 비상약처럼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페테리안 힐페스트 제품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보여드릴 제품이 있죠. 자, 바로 지금 페테리안의 투스메디입니다. 이 제품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스메디는 강아지, 고양이 전용으로 처음부터 저희가 아무래도 이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요. 그 목적이 강아지, 고양이 치약이 여태까지 지난 30년 동안 동물병원에서 쓰였던 치약 중에 혼용으로 사용되어져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강아지, 고양이는 종이 엄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문제 구강 질환도 다르기 때문에 그 구강 질환에 포커스에 맞춰서 포뮬라를 맞췄습니다. 네, 맞습니다. 먹는 사료가 다르기 때문에요. 먹는 사료도 다르게 주는데 치약을 같은 걸 쓸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저희가 각종 다른 제품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첫 번째로 보여드릴 치약은 바로 고양이, 반려묘에게 맞는 치약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색상이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주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려묘,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려견에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형감이랑 한번 구성품을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여기는 일단 먼저 치약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전용 치약입니다. 제형 같은 경우는 겔 타입이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는 거죠? 여기다가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인데요.
첫째는 화학적. 네. 화학적이라는 것은 이 제품에 지금 네. 들어간 성분이 네. 고양이들의 구내염, 네, 구내염의 지금 완화를 위해서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네. 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 제품을 이렇게 만든 네네. 그 용기의 그 이유는 네네. 잇몸에 직접 적용해서 아. 네, 좋은 성분들을 이런 기능성 성분들을 흡수시켜주는 아. 네, 방법을 위해서 네네. 이렇게 네네. 만들었고 일단은 첫 번째 방법은 먼저 효능을 네, 많이 스며들게 한 30초 동안 잇몸에 네, 문질문질 이렇게 아, 부드럽게 네. 롤링을 해주면 가장 좋고요. 그럼 흡수가 아무래도 잘 되겠죠. 네. 우리 피부도 뭔가 기초를 발랐을 때 이 손의 열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고 잘 스며들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것처럼 겔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색깔이 정말 투명하죠. 그 이유가 화학적인 성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색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네? 물리적인 네. 물리적인 거는 정말 치아 우리도 사람도 칫솔로 네? 네, 하듯이 반려동물들도 사실 먹기만 하거나 바르거나 해서 관리를 할 수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기초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문질러서 두 가지 방식으로 번갈아서 네? 네, 이렇게 치태를 좀 제거해주고 그리고 네. 좋은 유효 성분을 잇몸에 적용시켜줘서 네, 고양이에게 가장 네? 네, 효과적으로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반려견 제품까지 같이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우리 반려견 반려묘에 맞는 치약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헤어소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목적이 네. 고양이들이 가장 흔하게 또 가장 특이하게 갖고 있는 네네. 네, 방광 질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집에서도 또 병원에서도 질병 예방과 또 치료 목적으로 네, 개발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반려묘들은 여기가 집이자 화장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고 자주 갈아주셔야 되는데요. 고양이가 스스로 하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고양이 방광염에 예방이 될 수 있는 그런 헤어소 제품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그러면 성분이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가장 그 주가되는 것은 이 제품은 지금 네. 저희가 자체 개발한 네, 페로몬, 고양이 네, 향? 페로몬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렵게 다가갈 수 있는데 이 페로몬은 사실 수년 전에 좀 개발이 됐어요. 네네. 네, 어떤 큰 그쵸? 기업에서 개발했는데 저희도 그동안에 이제 개발을 목적을 조금 두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만의 자체 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기존의 제품보다 좀 업그레이드 되고 네, 여러 가지 네, 효능을 좀 낼 수 있게 네, 네 맞습니다. 색깔부터 굉장히 다르네요. 네, 이 모래, 이 모래는 100% 미네랄, 네. 천연 미네랄 모래이고요. 네, 지금 이 안에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네네네. 유효 성분, 네, 페로몬 유효 성분은 스트레스 완화와 네. 방광 질환에 조금 완화를 위해서 네. 예방과 또 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네. 고양이들이 쓰는 모래에 조금 뿌려주시면은 네. 훨씬 더 좋겠네요. 네, 지속적으로 발향이 되도록 저희가 조금 네, 포뮬러를 네. 넣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물병원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신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페테리안 브랜드를 소개해드렸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도 네 저희 페테리언만의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네,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저희의 최종 비전은 네. 헬스케어 중심의 가장 중요한 동물 네. 반려동물 헬스케어 중심의 네, 전주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페테리언 브랜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